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부인과 같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. 이들의 환영 행사를 주관한 신범식 문화홍보부 장관은 미국의 달 착륙 계획이 불과 10년 만에 달 정복이라는 초인적인 업적을 쌓은 것은 인간 능력의 일대 승리라고 찬양했습니다. 닐 암스트롱, 마이클 콜린스, 에드윈 올드린 세 우주인은 답사에서 이번 달 착륙 성공은 인간의 지식을 우주에 넓히려는 모든 나라의 노력의 결과이며 인간이 달 착륙이라는 큰 문제를 극복한 기술적인 성공은 지구상의 평화와 진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희망을 던져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수많은 서울 시민들의 환영에 손을 들어 담례하면서 서울시청 앞 환영대에 오른 새 우주인들은 김현옥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고 보기 드문 환영에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서 우주인 일행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들 우주인들에게 국민 훈장과 무궁화 훈장을 각각 수여하고 우주인들이 달에 첫발을 디디기 전에 몇 번씩 굴른 것은 웬일이었던지 묻자 암스트롱은 과학자들이 달나라에 먼지가 많아 푹 빠질지 모른다고 해서 달 표면의 경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. 우주인들은 박 대통령에게 73개국 원수들의 메시지가 담긴 마이크로 필름과 이 필름을 20배로 박대한 액자와 이 액자를 읽을 수 있는 박대경을 선물했습니다. 이날 밤 새 우주인들은 KBS 텔레비전에서 많은 국내 과학자들과 기자들에게 회견을 갖고 달 표면에서의 활동이 지상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쉬웠다면서 많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